범인이야! 엄마, 얘가 범인이야! 내가 안 그랬어! 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은 연못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연못 청소. 여기 제 친구도 와 있는데요. 오늘 100톤 연못 물 다 퍼서 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위. 들어가, 들어가. 이래야지, 이래야지. 차고. 차고? 야, 여기 차고. 오, 차고. 오! 벽면부터. 벽면, 벽면. 이렇게 좀 발로 해가지고, 이끼를 좀 휘저어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요거를 퍼서, 버리면 돼, 이렇게. 우와! 야, 야! 진흙 들어오잖아! 퍼내, 퍼내! 최대한 옆에 이런데 흉물을 만들어서 우와. 타임. 여기 올리면 한 명이 있어. 해봐. 너무 이게 개인이 하니까 이게 물이 안 빠져. 그러니까 내가 딱 올려주면 너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지? 오케이? 여기 서봐, 서봐. 오케이, 오케이. 그 바가지 주고. 바가지 주고. 그렇지. 그냥 여기 옆에다가 놓으면 돼, 바가지. 아, 나 못 푼다. 자, 버려. 자, 버려. 좋아. 버려. 버려. 아니야, 더 빨라, 더 빨라. 버려. 버려. 물 버려. 야, 빨라, 빨라, 빨라.
빨리! 빨리! 다 들어와. 그 내 거 아니야, 네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씹는 거야, 씹는 거. 아, 씹는 거야? 어, 엄마 씹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 얘가 범인이야! 엄마! 얘가 범인이야! 내가 안 그랬어! 엄마, 얘가 범인이야! 덥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진짜 겁나 힘들어. 여러분들 일단 물을 다 전체 환수 해줄 정도의 물을 다 뺐습니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겁나 뺐어. 그냥 다 뺐어. 잉어가 이제 한 크기가 높이가 이 정도인데 딱 잉어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더 빼면 안 돼. 잉어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죠? 유모 다 나왔어. 다 드러냈어요. 야 이제 물만 채워주면 됩니다. 물만 채워주면 돼. 야. 해냈다 진짜. 진짜 해냈어. 와 이걸 해내네 또. 자 물 나옵니다. 어휴 어휴 앉아서 하자 또. 아우 이거 자 물 듭니다. 파이어. 우와 아 이제 물만 채워주는데 다 끝났어. 어 힘들었다. 어 맑은 물 나오는 거 봐요. 맑은 물. 우와 잠깐. 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물 채워주고 물 깨끗해지면 제가 안에 물고기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위 어제 청소해 준 다음 날인데요 물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이제 물속이 다 보여요. 피라미도 돌아다니네요. 여기 우리 수초지대인데 잉어킹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유목나무랑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스티로폼을 제가 띄워 놨어요. 깨끗한 걸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여운멋을 전체 완수시켜줬는데요. 물고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도 맑아졌으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물고기를 우리가 이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